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영웅 직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닌데. 아,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? 235레벨 이후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습니다. 이거 맞습니까? 아, 게임 소리 좀 올려놓고. 아무것도 안 들리고. 염원. 염원을 모았을 때 유니크 잠재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? 그게 염원 아닌가? 에스페라 태초의 바다라고 하는 거지. 아, 이런 스토리군요. 딱히 뭐 별말 중요한 건 없네. 어, 느낌표. 아, 이거 하는 겁니까? 이게 뭔데? 이건 뭔데요? 아, 이거 에스페라 퀘스트구나. 염원을 하러 갔어야 됐는데 잘못했잖아. 아니, 난 염원하러 가야 되는데. 아, 이게 연합 가입입니까? 그래요? 아, 연합을 235부터 할 수 있습니까? 아, 이렇게입니까? 아, 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. 아, 이게 사람마다 레벨마다 퀘스트가 다른가 보군요.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? 가입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? 아, 몬스터가 다른 게 나온다는 얘기로군요. 맵은 똑같은데. 아, 이해했습니다. 이해했습니다. 아, 나 왜 이렇게 귀찮냐? 아니야, 어딨어. 아, 뜬금없이 생각나는 건데. 너무 귀찮군요, 갑자기.
아, 네, 연합 꼭 가입해야 됩니까, 이분들? 굉장히 귀찮군요. 연하 가입은 캐릭마다입니까? 아니면은 공룡입니까? 아, 한 개만 됩니까? 그래요? 한 개만 가입하면은 다 되는 겁니까? 아니면은 딱 한 개만 되는 것입니까? 아, 자동가입이니까 다행이네요. 아, 난 블랙헤븐처럼, 아, 이걸 40캐릭터를 하게 되면 40개를 해야 되나, 요런 생각을 했었지요. 아, 다행입니다. 아, 근데 길다. 아, 너무 긴데? 아, 이거 긴가요? 이거 언제 끝납니까? 제 끝날 생각을 안 하나요? 이제 스테이지 원한 거 보니까는 한참 남은 거 같은데. 어, 너무 긴데?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. 장난 아니군요. 아, 너무 길다. 나오는 건가 보네.
쉽지 않군요. 쉽지 않아요. 뜬금없이 생각나는 건데 이어만 모으는 게 하루에 이거 한 번씩 하는 거 하면 재밌겠네요. 끝인가? 아니요. 아, 한 번 더 가야 되나 보구나. 아, 된 건가요, 이렇게? 아, 용사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군. 일시적인 퀘스트죠. 아, 스토리 여기까지. 오케이.